서버 초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서버 초보가 지나서 한 중간 중간 정도 되고 또 과금 많이 하신 분들은 건물을 다 이제 올렸잖아요. 그러면 건물을 더 올릴 게 없잖아요. 그랬을 때 스피드업이 많이 남아요. 건설업에 대한 스피드업이. 이 친구가 스톡이 오늘 저한테 긴 말로 디버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디버프. 디버프. 요거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 건설 스피드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를 다 써야 된다. 그래서 디버프를 줘라. 그래서 이 건설 이 마이너스 10이 붙은 게 이 게으름뱅이 있는데 이거를 줬어요. 얘가 그걸 받아서 건설 스피드업을 다 썼다고 거의 다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요거 왜냐면 올릴 게 없어요 건물을. 근데 스피드업은 계속 나오잖아요. 계속 생깁니다 스피드업은. 계속 하다 보면은 스피드업이 이런 데서도 나오죠.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일단은 구매를 하죠. 이런 동맹화폐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사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건설 스피드가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. 새로운 건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. 그래서 스피드업이 많이 남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탯을 경제로 하지 않고 전쟁으로 해놓고 디버프까지 받아서 자기가 있는 거를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. 그래야 여기 포인트도 많이 받겠죠. 건설 시 스피드업을 1분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뭔게 있죠? 얘가 600포인트, 600만 포인트네요. 이건.